여기 뒤에서 잘 봤는데 아! 이거 진짜 많아 알죠? 이거랑 이거 있죠? 이거 여기 딱 여기 찍어 여기 엄청 찍어 여기 자, 막 딥을 파서 엄청 해놓고 여기 보는데 정작 딱 맞춰놓고 갑자기 발이 움직여 그럼 나는 3을 보거나 아니면 완전 내가 목표로 안 본다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뒤를 찍어요 자 앞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헤드 페이스를 잘 놓기 위함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헤드 페이스를 먼저 잡고 방향을 본 다음에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스탠스 먼저 쓰고 헤드 페이스 이미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얼라인먼트 설 때는 이 헤드 페이스 이 헤드 페이스가 먼저 순서를 지킨 상태에서 방향을 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스가 먼저 서진 다음에 헤드 페이스를 놓고 이미 이거는 공을 똑바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이 지금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향을 볼 때는 스탠스가 먼저가 아니에요 헤드 페이스를 먼저 놓고 순서를 지킨 상태에서 이 헤드 페이스를 기준으로 스탠스를 이렇게 넓게 서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방향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한 것 바탕으로 루틴 처음부터 들어가서 샷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 방향 보고 저는 왼발 먼저 하나 둘 셋 넷 방향 보고 클럽 맞추고 스탠스 선 상태에서 한번 보고 샷 뷰티 뷰티 완전 멋있었어 뒤에서 방향 보고 클럽 맞추고 스탠스 선 상태에서 한번 보고 우리가 한국 골프장에 가면 캐디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티박스 올라가면 왜? 여기 슬라이스 홀이에요 왼쪽 보세요 이거 맞잖아 맞아 맞아 자 슬라이스 홀에서 우리가 왜 슬라이스가 더 많이 날까요? 왜 캐디가 왜 슬라이스 홀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보다도 티박스가 우측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 티박스가 네. 오른쪽을 본다고? 네 진짜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해주십시오 만약에 티박스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중앙에 놓고 치고 왼쪽에 꽂고 치면 몸을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없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티박스가 이게 티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 티박스라고 생각하면 우측을 바라본 상태에서 티를 오른쪽에 꽂고 왼쪽을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오. 슬라이스 홀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을 확실하게 공략을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우측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티를 꽂고 이렇게 티를 꽂은 상태에서 뒤에서 방향을 바라볼 때 왼쪽으로 확실하게 틀어서 봐요 그러면 몸이 애매하게 왼쪽을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왼쪽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윙할 때 회전력도 좋아지고 확신이 생겨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이 제가 한번 그러면 슬라이스 홀이라는 가정 하에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서 방향을 보고 확실하게 보고 들어와서 자 나는 왼쪽으로 확실하게 공을 쳐줄 거야 진짜 본 적은 날라갔네 지금 보셨죠? 야, 완전 대박 사건이야. 그 또 만난 거야. 말도 안 돼.
저의 이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담아봤어요. 그래서 실전에 나가셔서 실제로 플레이하실 때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토대로 쇼츠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 어떻게 만들까? 나는 일단 우리가 이제 얼라인먼트 대해서 공 앞에 방향 보는 거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 헤드 페이스를 놓고 앞서 말했던 그 순서. 그 순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알려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키 꽂았어. 그리고 방향을 먼저 보고 클럽 헤드를 놨지. 오케이. 그렇지. 스탠스. 스탠스. 이제 서고. 그렇지. 목표 한번 보고. 그리고 슛.